요리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에나 카레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카레를 여러 가지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요. 국내도 사보고 해외도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해외에서 카레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남겨볼까 합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카레를 구매한 곳은 아마존 재팬이라는 이런 사이트입니다. 보통 아마존이라고 하면 뭐 세계에서 제일 큰 온라인 쇼핑 이렇게 사이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존 재팬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겠습니다. 아마존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존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제가 뭐 IP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제가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게 자동으로 뜹니다. 뭐 이게 일본어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글 크롬으로 이렇게 돌리면 페이지 번역하기가 있습니다. 번역하기를 한국어로 눌러주면 좀 쉽게 이렇게 초보자도 할 수 있거든요. 계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측편에 보면 계정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규 등록은 이쪽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계정은 뭐 이메일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뭐 영어가 되신다면 여기 보시면 영어로 바꾸는 탭이 있습니다. 중국어 두 개로 선택할 수 있는 탭이 있거든요. 탭을 선택하시든지 이게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페이지를 아예 통으로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칼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영어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나이프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뭐 칼이 엄청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뭐 주방칼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칼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구매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프를 치시면 이렇게 나이프, 여기 하사미, 가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주방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삼덕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삼덕을 하면 가정용으로 제일 많이 이렇게 나가는 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리뷰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좀 읽어보고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거든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칼은 일단 재질에 따라 그리고 마감 같은 경우에 따라 가격이 조금 많이 변합니다.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고, 그럼 뭐 재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가지고 뭐 자세하게는 이야기는 좀 힘들고 뭐 보시고 괜찮은 칼을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패티 나이프를 구매를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어떻게 했는지 일단 뭐 영어라든지 일본어가 되시면 타이핑이 좀 되거나 스펠링을 하시면 이렇게 치면 됩니다. 조금 초보자들도 좀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비파고를 좀 이용하겠습니다. 비파고에 패티 나이프 이렇게 치시면 쫙 나오거든요. 패티 나이프로 이렇게 검색을 이렇게 했습니다. 패티 나이프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패티 나이프가 그러니까 메인 칼 다음으로 제일 많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구매를 하려고 했던 제품은 세키마 고로쿠라는 요 칼을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15cm 거든요. 15cm가 패티 나이프로는 되게 딱 이상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기도 작고. 근데 여기 우측에 보시면 한국으로 배송이 안 되는 상품이 있거든요. 납품할 수 없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판매자가 해외 배송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거 자기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150 패티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은 여기 보시면 여기 배송료 840엔이 붙어가지고 배송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좀 포기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구매를 한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구매를 제가 4,100엔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4만 조금 넘는 돈하고 배송료가 한 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거의 한 5만원 초반대 정도. 이거는 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44,900원. 요 칼 스펙을 조금 보겠습니다. 일단 코발트 합금강입니다. 아무래도 그냥 몰리브덴 이런 쪽보다는 조금 더 철이 조금 그래도 좀 낫거든요. 그리고 손잡이까지 이렇게 올스텐이기 때문에 위생상으로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뭐 평가를 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후지 도라사쿠라고 이렇게 브랜드명이 있는데 칼 같은 경우에는 국내 내수용 브랜드고 토지로라는 브랜드는 해외에 있는 브랜드거든요. 같은 대지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게 조금 더 싸거든요. 여기 보시면 6,200원입니다. 이 토지로 프로라는 게 붙으면, 근데 국내 내수용으로 이렇게 붙으면 4,491엔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요 손잡이도 조금 바꾸면 조금 더 쌀 수가 있습니다. 뭐 철 같은 경우에는 똑같기 때문에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칼을 저는 개인적으로 뭐 괜찮다 싶어 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보통 요리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규토가 24cm 정도? 그 정도를 제일 많이 쓸 겁니다. 24cm. 아까 제가 구매한 토지로는 제품이 한 7만엔 정도. 아, 7,000엔. 보시면 여기 1번 철이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탄소광이기 때문에 녹이 조금 잘 쓰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미소노, 몰리브덴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토지로 이런 아까 제가 구매했던 요 브랜드가 가성비가 좀 괜찮거든요. 뭐 슌, 이런 카이 이런 요 메이커도 되게 유명합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소노 이 칼도 되게 유명한 칼이고, 개인적으로 초보 양식 하시는 분들은 미소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미소노 그리고 사카이 타카유키라는 칼이 있거든요. 그 칼도 예. 그랜드 셰프 시리즈가 좀 괜찮거든요. 이 칼 이건 27cm인데 17,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유의해야 될 것이 일단은 $150 이상이면 관세를 이렇게 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관세를 세금을 내고 그건 12,000원 정도 하네요. 예. 요 스웨덴 스틸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배송료가 920엔 정도. 이렇게 하면 13만원? 한 14만원 안쪽으로 세금 없이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칼은 진짜 많습니다. 칼은 진짜 많고 강제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틀리거든요. 뭐 비싼 칼들은 관세를 이렇게 물기 때문에 그런 점에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매를 발송 현황 확인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일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25일날 예상하고 일단은 이렇게 구매를 선택하게 되면 자기 앞으로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게 됩니다. 꼭 그 자기 휴대폰 번호를 조금 입력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문자가 오고 뭐 문자나 이메일이 옵니다. 이메일이 오면 자기 관세 번호를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뭐 정말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방 이런 도구 같은 경우에도 뭐 국내에 파는 제품도 있고 안 파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구매를 같이 해도 뭐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국내 이렇게 뭐 숫돌 뭐 예를 들어서 인해 흑막이라는 이런 숫돌을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국내가 오히려 더 쌌거든요. 그러니까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가 싼지 해외가 싼지 이렇게 뭐 배송료라든지 아니면 뭐 에이스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모든 거를 생각하셔서 해외 사이트는 구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합리적인 구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칼을 구매를 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만원짜리 도르코 칼을 사더라도 이렇게 연마를 안 하면 진짜 세 조각에 이렇게 불과하거든요. 진짜 싸구려 칼로 진짜 좋은 요리도 만들 수 있고 뭐 100만원짜리 칼로 시중에 파는 분식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분식을 퍼마하는 건 아니고 칼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가적인 뭐 칼은 요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물건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좋은 칼을 사서 뭐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을 좋게 해서 좋은 요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저는 오케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괜히 멋을 좀 부리려고 칼을 산다. 그리고 관리를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뭐 좋은 칼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뭐 연마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이런 라인업을 공부를 좀 하시고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